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저희들은 때때로 하느님을 잊고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저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나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되는 코로나로 아직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멈추게 해주시고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땅의 평화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께 주님의 능력을 더 부어주시고 저희들을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세요.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우리 한 말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볼 건데요.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지금 이 예수님을 보려고 왔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이 사라진 것을 목격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사실 이때 당시에 이 제자들은 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이 시체가 다만 없어졌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의 그 몸이 어디로 가버렸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그것이 말씀에 나타났는데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여기서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마리아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마리아가 울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앞을 전혀 못 보는 사람처럼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몸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훔쳐갔는지 온통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자기 앞에 누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동산지기한테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옮겼어요? 혹시 옮기셨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잠깐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 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안에 있던 귀신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주신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도움이 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 아이들한테는 이 어머니가 특히 아버지도 좋지만 이 어머니가 그 출발지라는 거 이 어머니가 그 생명의 근원지라는 거 이 어머니가 그 생명의 출발지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 원초적 근원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원초적 근원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고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아이들한테는 어머니가 자기가 나온 고향이라는 거죠.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전에는 이 세상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원초적 근원지였고 이 막달라 마리아한테의 고향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제자들과는 사뭇 다르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장례가 치러지자 이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업으로 돌아갔어요. 자기의 원래 바다였던 곳으로 자기 원래 직업이었던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원초적 근원지 즉 고향이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너무 슬픔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아멘.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이름으로 불러주고 계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듯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랬을 때 이 마리아도 화답했어요. 뭐라고 화답했죠? 맞아요. 라보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슬픔에 젖어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예수님의 음성은 나를 부르는, 정확히 나를 부르는 음성이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듣고 라보니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불렀을 때 예수님한테 라보니 또는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이렇게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해요.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고 18절 말씀에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제일 처음 부활하시고 만난 사람은 열두 제자도 아니었고 어머니도 아니었고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고향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근원지라고 생각을 하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굉장히 기뻐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처음에 예수님 모르고 사는 삶에서 예수님을 만난 삶으로 바뀌었듯이 이제 아버지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아는 삶으로 바꿔주세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삶으로 바뀌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지 되시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인도하시고 항상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게, 정확히는 회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 동안 살아갑니다. 주님의 부활을 저희가 마음속 깊이 기뻐하면서 주님께 회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퀴즈는 정말 간단하고 정말 쉬운 퀴즈입니다. 이 친구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만난 여인이에요. 이 친구는 막달라 땡땡땡입니다. 세 글자고요. 맞자로 시작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의 미션 퀴즈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미션 퀴즈를 각반 선생님들께 보내주시고 출석 인정받아서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실히 드리는 우리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